안녕하세요. 로보티즈 대표사원 김경수입니다. 저희 로보티즈는요, 서비스 로봇 솔루션 회사, 즉 액추에이터랑 AI 그런 그 엔진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고요. 지금은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운영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로봇을 통해서 우리 인간 생활을 더 인간답게 그렇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게 저희 꿈이고 목표입니다. 이제 로봇이 움직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차예요. 차. 다른 차량들과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풀어야 될 기술적인 과제라는 숙제인데, 그것들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실제 이제 도로에서 서비스를 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저희의 자부심이고, 그래서 이제 기존의 배송 서비스와는 다르게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도 이제 통과했고요. 현행법상으로는 로봇이 일반 도로에 나와서 주행하는 건 불법이거든요. 네, 그래서 약간 규제 샌드박스이기 때문에 그게 영구적인 건 아니고 한시적이고 지역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. 근데 그 한시적인 시간과 제한된 공간 안에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의 안정성, 그리고 그러니까 해롭지 않다는 거,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수익이 나서 사람들한테 이제 혜택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줘야 되는 거죠. 그 안에 그런 것들을 이제 통과를 했고, 다행히 정부에서 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줘서 시장 창출형 로봇 실증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요, 정부의 지원으로 이 로봇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로봇들이 한 번에 움직인 적이 없었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저희도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지금 미션인 거죠.